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그거 아니? 나비 오는 날 우아하게 순대랑 족발 먹을 거거든. 진짜 맛있다.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이게 뭐라고 행복하냐. 잘 먹겠습니다. 돌로베리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할리갈리 컵스라는 게임인데 한국 갔을 때 친척들하고 하는 거 보고 너무 재밌어서 사왔어요. 근데 이거 정말 추천해요. 어른들, 아이들 다 너무 좋아해요. 카드를 뒤집어서 저 모양에 맞게 이렇게 맞게 컵을 쌓는 거거든요. So easy. Mm-hmm. This next one is kind of easy. 뭐야,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는. 언니랑 쿠키 맛있겠습니다. 런치로 다 싸가고 싶어, 우리 딸. 다 싸고 싶어? 어느 게 제일 맛있게 생겼어? 이거는 next time. Next time에? 그래, 오늘 다른 거 샀으니까. 착하다, 우리 딸. 아, 요즘 우리 가족의 최애 디저트. 이거랑 이거랑 너무 맛있어. 치즈케이크도 먹고 뛰자. 고민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 운동합시다. 그리고 이거 아이들 도시락이나 스낵으로 하나씩 싸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많이 달지도 않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하나 더 살까, 다나야? 맛있지? 도시락 쌀 거. 정말 우리 둘째가 블루베리를 하루에 이 정도씩을 매일 먹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블루베리랑 딸기를 정말 좋아해. 소니를 위해서 겟. 시금치는 큰팩안 사고 딱 요정도 알디나
여기 트레이더조에서 딱 요 정도 사서 된장찌개 넣을 때 조금씩 넣어 먹고 그러면 딱 일주일이 맞아요. 아니면은 만약에 김밥을 할 거면 요거 2-4구짜리.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유. 정말 미국에서 저는 이 우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우유는 유통기한이 꽤 있어서 트레이더조를 매주 오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정도씩은 구입합니다. 사고 싶어 그것도? 어떤 거 하나만 사? 이상할지도 몰라서. I'm gonna try this one. Okay. 마늘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어서 한 번에 사서 얼려뒀는데 뭐 이렇게 삼계탕이나 예를 들어 곰국 같은 거 끓일 때 이렇게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파스타도 진짜 알디가 과일하고 야채는 싱싱하고 최적화인 것 같아요. 이거도 이거는 남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잘 먹어요. 알디 하면 파죠. 파는 저희는 일주일에 3개 사면은 딱 맞더라고요. 아, 주키니 이게 2개짜리 팩이 있는데 이거는 다 3개짜리네요. 파운드에 1분 1룩인데 이것도 어쨌든 각종 찌개와 볶음 요리에 넣는 편인데 딱 2개면 일주일 맞는데 3개 팩으로 그냥 그다음에 대용량으로 사면 좀 많이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딱 일주일치 양으로 저희는 이 버섯 한 팩 사면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찌개 끓여 먹을 때 넣기 딱 좋아요. 그다음에 바질하고 같이 브리치즈 파스타 해 먹을 거라 토마토도 하나 구입할게요. 와, 정말 알디가 최고예요. 최고 가격. 오늘 저녁은 샤브샤브. 지난번에 H마트 갔을 때 사왔던 건데 냉동으로 보관했었는데 냉장실에서 한 2시간 정도 있었더니 상태가 지금 딱 먹기 좋아요.